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김종하 씨.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인도에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뭐뭐뭐를 가져가시겠어요? 무인도에요? 저는 일단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 바닷물을 저기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하나 갖고 가고요. 담수기? 그다음에 친한 친구. 친구? 예. 그리고 하나는 뭘 가져갈까? 뭐예요? 그 담수기 이게 2만 원 어떻게 된 거하고 친구랑 가면 제약을 안 하셨죠? 재원 씨는? 저는 일단 책 한 권 가져갈 거예요. 네. 진짜 물은 가져가야 되겠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예. 맞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면 트럭으로 가셔야 되겠다. 근데 물은 다 나오셨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갈 때는 꼭 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다녀온 것도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자, 그곳을 함께 가보시죠. 네. 갈라진 땅이 지긋지긋한 한 마을이 있습니다. 논에 물 걱정 없이 풍년 농사 지어서 가을이면 아들, 딸에게 한 보따리씩 붙여주고 싶고. 찌든 때, 묵은 때 쏙쏙 빠지게 빨래해서 다른 집 아이들처럼 깨끗하고 깨끗하게 입히고 싶고. 펑펑 차고 넘치게 물 한 번 써보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물빛도 해산물도 뭐 사시사철 부족함이 없는 서해. 제가 다녀온 마을도요, 서해 앞바다에 자리한 섬마을인데요.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를 가면 닿을 수 있는 비교적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 추운 겨울날 글쎄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손빨래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 우물물 엄청 찰 때인데요. 그럼요.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따뜻한 실내에서 따뜻한 물로 손빨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이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힘들 텐데 바닷바람이 좀 거칩니까 요새는? 그렇죠. 그런데도 다들 나와서 빨래를 하시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아이고, 추우신데 그냥. 아이고, 깔깔 거리셨네.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나온 뭐 냉채 화채예요? 두레박에 나온 거야? 두레박에서? 두레박에서 얼렸던 거. 아, 여기 얼렸던 거. 어머 세상에. 아유, 근데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우물가에서 나오셔가지고 빨래를 빠세요. 댁에서 빨래 빠시지. 집에서는 수도가 안 나와요. 수도가 없어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도에는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우물에 모여서 손빨래를 하시는데요. 이 우물물도 지하수가 아닌 빗물을 받아 쓰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육도에서 그리 먼 섬도 아닌데. 그렇죠. 타가니 가서 질어다 먹고 또 빨래를 타가니 가서 해오고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어요. 최고 부러운 게 또 뭐 있었냐면 우리들이 이제 아기들 키울 때 그 육지 가면은 뭐 기저귀를 삶아가지고 허옇게 그 빨래줄이다 널어서 그때도 불러 풀으면 그게 진짜 부러웠었어요. 세수 같은 것도 마음 놓고 물 팍팍 부어서 못해. 세수할 때는 고양이 세수입니다. 야옹. 아껴가지고 또 이물 버려. 세수하고 걸레? 걸레를 빨고요. 응, 걸레를 빨아. 이제 들어주시니까 버려야지. 또 그물로. 안 돼. 이걸로 뭘 무슨 물 뭘로? 우리 신발을 닦아야지. 신발을 닦는 이거 또 더러운 물로. 이걸 이렇게. 닦아야지. 1번, 4번, 4번. 이야. 그리고 또 화초에 물도 그냥 3배, 4배 활용을 100%, 200% 하시네. 버릴 물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딱 물이 처음 딱 나오면 그냥 원 없이 하고 싶었던 거. 온수 물 틀어놓고 샤워 한번. 샤워 한번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거품 촥촥촥 돼가지고. 제일 부러웠어요. 그러면 자, 저한테 여기서 바로 들어가. 재현, 자, 샤워 물 나온다. 자, 머리카락 감아서, 자.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겨울도 힘드셨겠네요. 재현 들어간 김에 지금부터 육도의 물 사용 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충남 보령 지역에 대설 조벼가 내렸으니까 육도 주민들은 어서 빨리 눈을 긁어다가 저장해 두십시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을 녹여서 물 삼아. 물이 귀하죠.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은 목욕탕 가는 날. 심술 궂은 주인이 문전박대할지라도 서로 하거나 놓아지 마십시오. 쌀 씻은 물은 한 번, 두 번,
반드시 3번 이상은 사용하십시오. 후에는요, 한 잔의 물로 사이좋게 나눠 마십시오. 나눠 마시세요. 아, 이게 지금 3, 4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2005년에 그렇습니다. 저러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지금 보시는 통들이 다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이 집집마다 한 방울의 빗물도 사용할까봐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 저렇게 보십시오. 처마 끝에 물을 이어서 이렇게 배관을 이용해서 물을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물 펑펑 쓰시는 분들은 저거 보셔야 돼요. 아직 맞습니다. 절대 귀한 곳이 있습니다. 하루만 물이 안 나와도 불편한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100여 년 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유, 좋으신데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우물이에요, 뭐예요? 아니요, 빗물 탱크예요. 아, 지금. 눈 녹은 거예요, 지금요? 네, 눈이 와가지고 지금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녹여서 불 들이고 여름에는 빗물을,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을 받아 쓰고. 그거 길어오고 가고 그런 게 굉장히 신경, 시간을 많이 뺏어 먹었네. 신경을 많이 쓰죠. 한가지 얼었어요. 두껍게 얼었어요. 이거 어떻게 물을 두껍게 얼었어요. 요거 이제 물 사용하려면 어떻게 깨야 돼요? 아, 요것을 물 사용하려면 겨울이나 이 망치나 준비 되셨네요. 겨울에는요 물이 어니까 물통 옆에 항상 망치나 돌을 준비해뒀다가 깨서 사용합니다. 식수 쓰시는지 돌멩이를 참 깨끗이 해놓으셨어요. 진짜 깨끗하잖아요. 어휴, 이제 뚫렸네. 요거 이제 두 동이 가져가면 이제 라면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야. 열물이면 고생 끝이오. 아, 왜요? 아, 이제 수돗물이 들어요. 아, 이 섬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생 끝이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제 이렇게 어렵게 물 안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물 안 봐도.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자, 2005년 1월. 드디어 육도 주민들의 100년간의 수건서. 우리도 빗물이 아닌 수돗물을 사용하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떴다. 육도 상륙작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시라. 개봉방송. 혹시 수도 사업소에서 맞습니다. 육도는요, 지하수 한 방울 나는 섬, 나지 않는 섬인데다가 인공호수를 만들 땅도 없으니까요. 육지에서처럼 수돗물이 나오게 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이 수로를 나서 끌어오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육도에 인구수가 몇백만이 넘는 곳이었더라면 그렇게라도 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후 수자원공사 보령시 본부에서는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일단은요. 집집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을 다 갖추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다 이제 부품들 다 세워지면 수돗물 나오는 탱크 아니야 저게 파이프.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수돗물 먹게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육도 주민들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육도 수돗물 만들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꿔라. 우선 바닷물을 끓어다가 끓이고 이때 생기는 수증기를 다시 냉각시켜서 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수질 검사까지 확실히 하고. 아, 이게 제가 민속을 가져가려는 공사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돼지머리 사다가 이제 고사고 올립니다. 아유, 이 새해 좋은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야, 이거 참 이게 경축가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야, 이장님, 근데 고사는 많이 봤지만 무슨 기계한테 무슨 고사를 제는 건 처음이에요 또. 물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런 고통 받다가 물 나오니까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장 나지 말라고? 예. 아유, 아 근데 고사상이에요. 돼지머리 그렇다 치고 웬 바가지가 물 바가지 가지고 있어요? 야. 앞으로도 계속. 물이 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달라고 봐야 되겠다. 얼마나 물의 한이 맺히지. 그동안에 뭐 어려운 점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의 어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물을 저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저희들도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감격하셔가지고 눈물이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아이간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고사상의 마지막 세리머니 고시례를 외칠 순간 그런데 아, 기계야. 기계야. 아, 앞으로도 생각나서 주민들 함께하게
잘 좀 해주시오. 네. 야, 진짜 이장님 말씀대로 기계 고장내지 않고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00년 동안의 물 없는 불평과 서러움이 말끔히 씻겨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장님이 대표로 시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김용희 이장님! 예! 박수! 자, 수도꼭지 마냥 팔팔 쏴주는 게 물인데, 이야! 그 물이 나온다고 저렇게까지 기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4,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기쁨 이해하실 겁니다. 이야, 이거. 이게 저렇게 소중한 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물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꿀! 제일 먼저 샤워! 샤워! 깨끗하게 샤워! 빨래! 여자들은 빨래가 최고예요. 이제 목욕탕으로 빨래하러 안 가도 됩니다. 도시 여자들 부럽지 않습니다. 자, 2005년 1월 6도에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주부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읍내 목욕탕에서 문전박대 당하던 일도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만요. 시작이에요. 아유,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 정말 집에서 하루 이틀 물 안 나와도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사람 산 지 한 100년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전기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날 마을에 집집마다 다 안 들어가고 이 가로등만 몇 개 들어왔을 때 동네 주민들이요,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정말 불이 들어왔나. 나를 샜답니다, 첫날 밤.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칠 때 거기에는 전기가 예. 처음 들어온 거고. 뭐 자가 발전이 있었지만 한 시간 정도 사용하면 그건 떨어질 그러니까 정도가 약해. 중요한 경기 때마다 그냥 홀 올려가면서. 이제는 뭐 육도 주민들이 이제 네. 이 전기에다가. 예. 또 물까지 이제 개통됐으니까 네. 겹경사가 겹쳐가지고 이제 아무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 이제. 예. 아니 물 아껴 써야죠. 물론 아껴 써야 되지만은 없어서 못 쓰는 게 있다는 거는 미처 몰랐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또 고향 지키고 사셨네요. 그 오랜 시간 그러니까요. 동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물 콸콸 나오도 예전 생각 나셔갖고 이거 함부로 쓰시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개통했는데 이 물을 허드렛 물 제대로 똑같이 예전처럼. 예. 막 쓰지를 않으시더라고 습관이 몸에 배이셔가지고 네. 어찌됐건 지하수나 상하수도 물은 아니고 이제 바닷물을 식수해서 네, 드시는 맞습니다. 건데 바다가 마를 일 없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 하지만 뭐 이 도시에 계신 분들이라고 남의 일 보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그럼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편으로는 물 부족 국가거든요. 네.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려니 하고 생각하시고요. 그 육도 주민들 물 사용 수칙 보셨죠? 네. 저희도 그 사용 수칙대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한 번을 세 번 네.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씻고 또 닦고 화쳐주고. 그나저나 네. 무인도에는 이 수도 사업부 분들을 모시고 가요. 그렇죠. 네. 아유 그리고 참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네. 육도 분들도 수도 처음 사용하시는데 동파 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 물도 제대로 쓰실 수 있겠죠. 육도에 가면서요. 네. 제대로 배웠습니다. 네.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게 이제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아유, 정말. 저희가... 이런 노래가 또 생각나요. 이 대목에서요. 네. 있을 때 아껴. 그래요. 있을 때 아끼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육도에 이제서 수도가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지만 네. 아직도 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런 마음 헤아리셔서 오늘도 물 쓰실 때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